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애굽 땅 중앙계단 5대 강옥대 세워주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 무서운 율법을 걸머쥐고 저주받으시고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상에서 피를 다 쏟아주시고 예수님의 몸이 흙 속에 묻혀서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니 제8일 아브라함 할례가 이루어져서 부활의 안식일을 주셨나이다. 첫 아담은 흙덩어리가 돼서 엿새째 날에 만들었지만은 하룻밤 자니 제7일은 창조 안식이요, 모세가 시내산 받은 율법 안식도 7일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시게 된 8일에 새 안식을 주셨나이다. 오늘 안식일을 주셔서 종들이 부름받고 와서 주님의 새일 창조를 위해서 오늘 새 노래를 불렀나이다.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중앙계단에 기둥이 나오고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애집터 아수르 셋을 복을 받게 하여 세계 통일로 새 천인 안식을 이루시고 계시나이다. 우리가 먼저 불려왔으니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물려 뜯어먹지만은 목숨 걸고 나가면은 정월 24일에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 죽게 되는데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로 가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꼭 찾아가서 탈선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전진전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몸이 약해 못 나온 식구들, 출타한 식구들, 군문에 가는 식구들, 우리 외국의 교인들, 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 자라나서 예수님같이 분량이 자라나서 만날 수 있는 신부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히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밖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오늘 블레셋 심판입니다. 블레셋이 누구냐? 예수 밖에 블레셋이, 여기도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대장의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박살났어요.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터졌습니다. 보통 사람 모르죠? 뭐가 터졌어? 인터넷에 터졌어. 며칠 전에 1260명 들어오더니 그 다음엔 3300명,
어제는 5,866명, 오늘 아침에 지금 몇 명이요? 빨리 봐요. 내가 3,040명 보고 나왔거든. 뭔 소리인지 모르지요? 서방이 열렸어요. 흑암이 뚫혔다고요, 흑암이. 흑암 뚫고 나가도다. 며칠 안 돼요, 이제요. 내년에 올라갑니다. 내년에 역사하고, 그 다음 2016년 정월 달에 올라간다고요. 준비됐지요? 뭘 준비돼? 옷도 안 입었는데. 사실은 최상순위가 누군지 몰라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서방에 지금 흑암이 덮여서 종말을 알고 몰라가지고 그 이상하지요. 내가 경상도 사나이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도 영국 번역이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서방 영국 네덜란드 저쪽에 다 듣는데 그게 이사야 59장 18절. 뭐라 했어요? 서방에서 두루 떨겠고 이 말씀 들으면 떨어요. 해돋는 데서 신이 임했어. 그래서 60장 빛을 바라면요 5개월에 다 모이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심판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 심판했어요. 두 사람 놓고 하나님 심판했다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해요. 심판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서요.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그 말씀을 매일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은 다 하여튼 예수를 안 따라가면 인분제작이요. 듣기싫어도. 예? 오늘 아침에 교회 안 나왔죠? 똥만 들었어, 집에서. 뭐, 듣기 싫어? 그럼 나오면 될까요? 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좋지. 잘 봐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응?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 왜 태어났어요? 구원받으려고.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루란 말은요, 두루없다는 뜻이고요, 살렘은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 두루 떨어야 평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진 영감이 아니에요. 예?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이 뱀을 따라가. 하나님 하나요, 안 나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친구 안 돼요. 교회 친구, 예수 친구 돼야 돼요.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소련, 러시아는요, 몽둥이요, 몽둥이. 우리 한국을 치면요, 한국 선주가 되면요, 한국에 다 모여. 이 재단이 어디 있어요? 한국 있잖아. 이 재단이 이사 축구장에 19절 중앙재단 맞아요? 다섯 성읍도 세웠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한 구원자요? 그 지금까지는 그슬려 용이 막 깨물어 다 뜯어먹어 뼈만 남았어. 근데 나라가 하루에 막 살이 붙어.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막 뼈다귀가 따따따따 붙어가지고 살이 찌고 막 껍데기 다 붙어버린 신이 와서 생기고 막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영적 역사요. 그 노아 때도 다 하나님 화가나 뒤집었고 여덟 명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요. 예? 그 여러분 그때 10억이 죽었는데 그때 살았다면은 방주 탈까 안 탈까? 방주가 보이긴 보여? 오늘 방주가 뭐요? 구의사 재단이요. 여기 관계 없으면요 그것이야. 그것이 뭔데? 인부 제작기야. 그럼 밥도 먹지 말라고요. 일도 안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요, 심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심판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심판이 크겠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소망했어요. 불 탈 걸 자꾸 쓰레기장에 쓰레기 갖다 모으면 불질러 보면 다 타잖아요. 이 세상은 다 쓰레기요, 쓰레기. 계시록 18장 11절에 한 시간에 이 세상에 뭐가 돼요? 불바다가 돼요. 순식간에 눈 깜짝 사이에 세상 불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갖다 모으지 빨리 그것을 하늘의 저장고에 예수님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그게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같이 주님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하는 여호와 맞죠? 일을 성취시키죠. 새일 창조요. 예레미야서는. 그런데 부르짖으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예?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블레셋이 어떤 놈이냐? BC 12세기에 중동에서
지중해 연안에 사는 잡족들이요. 이게 셈 쪽이 아닙니다. 블레셋 쪽은. 그 시가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에 바로 가면 한 달도 안 걸려요. 쫙 들어가 버려요. 근데 블레셋의 가자가 그 앞에 딱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희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칼 하나도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블레셋은 철기민족이라. 그러니까 흘러가면 전쟁 붙으면 다 도망가면 애굽에 쫓겨가니까 남쪽으로 자해전해서, 이렇게 자해전해서 시나이 반도로 걸어서 오다 보니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두 명만 더 갔어. 다 떨어지고. 이게 새 시대 가는 길을 미리 보여줬어요. 여기 왔다고 새 시대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 인도로 따라가야 돼요. 인해자를 알아야 돼요. 인해자 모르면 새 시대 못 가요. 오늘 한국에 종말론 하는 목사 많아요. 인해자 이유성이 이단, 넌 죽었다 이제. 모세 이단 아니에요. 모세 돌 던져도요. 모세는 모세요. 모세가 안 죽어요. 하나님의 기름부은 종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였잖아. 반석을 두 번씩 해가지고. 예? 신명기에 와가지고, 민수기에 와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시체로 갔어요. 예? 그러면 애굽에 400년 종살다가도 거기 뭐 정이 들어서 거기에 좋다고 갑니까? 뭐 이 세상이 좋다고 하자고 마음을 둡니까?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 했는데. 예? 수박 먹고 참외 먹으러 가요? 그 먹고 뭐 하려고? 결혼해야 되지. 그 뭐 하려고? 에스키 놓지. 그럼 에스키가 부모를 죽이잖아. 이런 악한 세상인데 뭐 에집트 가게 왜 가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 간 사람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래요. 20세기 미만은요. 가나안 일곱 조수 쫓아내 거기서 아브라함 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수르바벨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뱀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당신이 크시니 영광 나타내려고. 뱀이 약하면요. 아담이 이기면요. 하나님이 일거리가 없어. 예? 여러분 자녀들이 일을 저질러냐?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거리가 생기고 빚지만 빚도 갚아주지. 아들, 딸, 손자가 다 부자 되면요. 할아버지 부자 돈 쓸 데가 없어. 갖다 버려야 돼. 우리 하나님 부자요. 여러분 빚을 져야 갚아준다고요. 고맙죠?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 아니요. 완전한 신이시요. 이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해주지. 그래서 이사 41장 동방적사 말할 때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정했냐 물어봤죠? 그 답이 뭐요? 하나님이 내가 했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면 43장에 특권이 있어요. 내가 세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데 내가 그런 세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말하여. 알았어요? 오늘 58년부터 세계는 어둠이 덮였어요. 계시록 9장 시대입니다. 다섯째 나팔. 악마 득세요? 우리는 실현기인데요. 지금 서방에서 계시록 종말론 듣고 싶어도 설교한 사람 없으면 못 들어요. 이제 동방의 빛이 딱 터지면요. 이렇게 컴퓨터가 열리면요. 깜짝 놀라요. 나 오늘 아침에 자빠집을 했다니까요. 컴퓨터 딱 여니까요. 삼천이요, 삼천. 이게 누가 애들 장난치는 건가? 컴퓨터는 장난 못 치지요. 숫자가 방문하면 하나 올라가죠. 방문하면. 안 오면 안 올라가고. 근데 맨날 며칠 전부터는 230명, 340명 되면 천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1260. 그래도 계수로 11장에 761 같아. 그게 숫자가 이상해. 이제 첫 번째 뜬 것이. 그 다음에는 2천 얼마. 그다음 3천 얼마. 그 어제는 5,866. 예.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또 그 넘어갈까요? 7천을 갈 것 같아. 그 서방 사람들이 살판 나서요. 그러면 전쟁이 내년에 나면 7월 달에 우리 재단에 미국, 영국 불러서 이 강대국에서 알곡이 다 와요. 그러면 이 한국 땅은 좁은데 아파트 줘야 될까? 동생들 아파트 사니까. 그렇게 청소해야 돼. 그래서 내년에 7월달에 청소하면 절반 죽으면 빈집 많이 생겨. 그 빈집 죽어. 그 다음 우리가 북진해야 돼. 왜?
4대 강국이니까 네 번째 나라 가서 뒤집어엎어야 되지. 그래서 바벨론 가서 뒤집어엎으면 거기서 빠간 옷과 무신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 옷을 벗어 던지고 흰 옷 입고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라. 그게 계시록 7장 9절이 하란 말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이 학계에서 나오지요. 뒤집어풀 때 쓰는 인. 누구한테 줬어요? 스리바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출장 갔어요? 그거 하긴 하는 것 같아? 스리바벨 지금 불에서 심판한다고 지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망령이 들렸어요? 침뱉병이 왔어요? 아니죠, 분명히. 예수께서 인자는 어디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럼 우리는 가지지요. 그럼 기록된 대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 안 갔지, 분명히요. 그럼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갔으면은. 왜? 말랐으니까. 가지가 진행 못 받으면. 그래서 공산당이 마른 가지를 꺾어다 밥해 먹으려고 온다고. 예? 이사 27장 봐요. 나무 가지가 마르면은 여인들이 왔을 거고, 여인들이, 여인 힘없는 것들이 왔을 것 같다고, 뭐 하려고. 뗄감 하려고, 뗄감. 그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새파래요, 좀 노래요. 단풍 졌어요, 지금? 푸른 새선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 성경은요, 7대 법으로 짜여졌어요. 구약은 5개고 신약이 2개인데 마지막이 새일 창조요. 그 지금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재단에 와서 영적 양식 받아 먹으면요, 역사는 성신이 하셨지 여러분 역사 못해요. 여러분 천장에 한번 손대기 띄워봐요. 띌 수 있어요? 난 되잖아. 여러분 안 되잖아. 난 높은 이게 되지. 여기도 못 가는데 무슨 구름타 간단 말이야. 그렇게 성신이 들어가야 되지 사람이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하지 마. 걱정 마. 네 걱정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래서 7대 법으로 구원 받으라고 업그레이드로 선악과에서 떨어졌으니까 혼혈 금지법 지켜. 노아는 지켰어. 그 방주 타서 살았어. 그 아브라함 할례법 받았어.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살아요. 이스라엘도 할례 못 받으면 이방이 돼버려. 이스마엘도 13살 할례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 그럼 오늘 IS가 문제거리 생겼잖아. 중동이 세계 문제잖아. 미국도 문제잖아. 해거 때문에. 마호메트 때문에. 응? 그 사람도 성경 아니고 코란경이 있어요. 코란경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이거 안 받으면 죽인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 전도 방법이요. 그래서 하루 5번씩 꼭 입을 땅에 대고 똥꿍티 하늘 들고 절한다고요. 그게 해경의 예배 방법. 매일 5번씩. 예? 절에 죽은 건요, 하룻밤에 3,000번씩 절에. 어떤 집사님 아들 거 가는데 갔다 와서, 아이고, 무릎 아프다. 3,000번 절해야 되게. 여러분, 교회 가서 새벽 기도 3,000번 절하러 가면 한 번도 안 올 거야. 응?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복도 아닌데, 몸을 고생시키고 염색주의로 안 먹고 안 마시고 옷도 재색어 됐고 머리도 싹 깎아버리고 목당 모셔도요 넌 죽으면 지옥 간다기야. 그렇게 전에 중하다가 30명이 옷을 벗어내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김진규 목사가 대표자, 중목사 대표요. 그런데 목사가 또 저리 가 앉았다. 이게 꼴이 무슨 꼴이요? 예?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주인도 몰라, 주인도 몰라, 자기 주인도 몰라. 응? WCC가 뭐요? WCC가. 응? KCC가 뭐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주인을 몰라. 쓴 것을 달다, 흰 것은 까맣다, 선은 악하다, 응? 단 것은 쓰다. 이 맛도 모르는 것 같아.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달아요? 꿀 같아요? 어린애는 자다가 전복 안 먹어. 새벽저절 먹지? 새벽절 먹는 애가 똑똑한 애야. 그럼 교인도 새벽 기도해야 똑똑해.
새벽에 전 뭐 먹으면 여건 죽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법이 머리돌 법이요, 다림줄 법이요, 예언의 등불을 밝혀야 지혜 있는 다섯 처녀요. 마태 25장의 열 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잠들어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해서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지혜 있는 처녀는 들어갔다고요. 오늘 아침에 다니엘 10장 봤지요. 4절에 뭐겠어요? 다니엘아, 이 묵시를 잘 마지막 때 간수해. 이 묵시는 정한 땅에 있는 거야. 이 묵시는 사람이 빨리 방해할 때 성취되는 거야. 여러분, 이 컴퓨터 스마트폰이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예? 전철 타보세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들이나 전부 뭐 손에 들고 있죠. 그것만 뭐 옆에서 보지도 않아. 옆에 할아버지도 몰라요. 이것만 긁고 앉았어. 자꾸 긁어. 그 긁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예? 나오죠? 그런 시대가 다니엘 12장 시대요. 사람이 빨리 왕해. 내 아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에 이메일 보냈어요. 박기사님, 컴퓨터 좀 보세요. 답이 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정신을 못 차리겠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 겁니까? 한번 해볼 겁니까? 순종할 겁니까? 그 블레셋 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거슬려서 블레셋 피해왔지만은 약속 단계는 들어갔다고요.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승리했다니까요. 모세 승리가 여호수아 승리로, 그 다음에는 다윗의 승리로, 솔로몬이 영광을 크게 누리니 용이 덮어버렸어.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장가 몇 번 가세요. 2천 가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왜? 용이 아무리 밟아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옮길 수가 없어. 축복을 줬다가 뺏을 수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르바벨로 덮어버렸어. 그게 용이, 아유, 이런 말 했는데 헛소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 제일 더럽고 불쌍한 것이 용이야. 마귀야. 시큰이라고도 지옥 불모세가 쇠사슬 묶어서.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둘의 강산별 만들었는데 그 뱀이가 아담을 이겨서 용이 돼가지고 6천년 쓰이다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쇠사슬 묶여서 무지개에 들어가잖아요. 그 용 따라갈 거요? 예수 따라갈 거요? 그 다시 예언하는 것은 예수의 사명이요. 마지막 예언의 법이요. 전도 안 하는 것은 용의 감화 감동 받았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기쁨이 없지. 소망도 없지. 답답하지. 하늘 보니까 새파란 구름만 보인다. 보좌가 보여, 보좌가. 그 블레셋 아무리 강해도 심판하니까 블레셋 되지 말란 말이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안 들으니까 25장부터 이방을 들어서 우회적으로 치는 거예요. 두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여기 애굽 또는 블레셋에 대해서, 그 모압에 대해서, 전부 이방 사상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은 관계없어요. 이방은 저주요. 근데 왜 이방 사람 보고 자꾸 야단치냐? 사실은 예루살렘을 하는 말이에요. 자, 에스겔 26장, 7장, 8장도 두로에 대해서 말하지요. 두로는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성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에게 연락해서, 야, 너 그 백향목 좋은 거 보내. 하나님 집자. 금도 보내. 그래서 프리메이션, 그때부터 된 거예요.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말이 자유석경 조합인데 3000년 전에 출발한 것이요. 그럼 한국의 세계교회 전부 단일화로 에큐메니칼로 프리메이션 된 거예요. 다 조합이 됐어요. 하나가 됐다니까요. 다원론, 이방 종교가 기독교도 불교도 하나님도 마귀도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특별히 금년 5월 22일 날 KNCC 9개 교단이 한국에 그 3분의 2는 갔습니다. 거기 그 큰 교단이 천주교 손잡았어요. 천주교가 뭐요? 천주교는 교회가 아닙니다. 귀신의 집입니다. 이계명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10개 계명 줬는데 지가 두째 걸 빼먹었어. 그 교회요 막이요. 그렇게 누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내주는 약한 성이요. 근데 왜 누터가 나온 프레텐트한테 신교가 왜 또 구교로 가냐 그 말아요. 제정신이요. 마귀한테 끌려서 가는 거지. 목이 홀켰지. 아담이 뱀한테 가듯이 오메가 미혹받았죠. 그 모세를 대적하던 블레셋이 이제는 사울왕을 대적해. 사울왕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에요. 예? 근데 전쟁이 났는데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이 부패돼가지고 엘리 아들이 두 놈이요. 홈디 비나스인데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재물을 지가 먼저 잘라먹어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여러분도 집에서 살 때 할아버지 밥을 먼저 퍼, 손자 밥을 먼저 퍼. 어떤 집구석은 손자부터 푼다. 그 순서가 틀렸죠. 할아버지가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그런데 엘리 집은 까꿀로 됐어. 하나님 밥을 먼저 안 푸고 지가 먼저 뜯어먹었어.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 그 블레셋 불러와서. 그래서 전쟁했는데 전사당했어. 엘리가 96살에 그 말 듣고 꼬부라져서 목이 불졌어. 예? 아들 죽었어? 벗겨 뺏겼어? 그렇게 며느리가 임산했는데 해산딸이 좀 남았는데 배속 애도 놀라가지고 쫓아나서 그 애 이름이 이가보시야. 영광이 떠났어. 그게 사사 별사사 끝이고 사무엘 시대 넘어갑니다. 근데 벗겨가 뺏겼어. 블레셋에. 근데 블레셋 놈들이 뭣도 모르고 이상한 개짝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섬기는 개짝이 이렇게 신인 줄 알고 자기들 신당, 다곤의 신당에다가 갖다 모셨어. 그날 밤에 전쟁을 나서 벗개하고 다곤이 싸워서 근데 벗개가 이겼어. 다곤이 자빠져서 그 대가리에 떨졌어. 그 문지방에 걸렸어. 그 문지방 안 밟아 기분 나쁘다고 자기 신이라. 그래서 우리 경상도 가면요 비 올 때요 애들이 문지방에 놓잖아요. 밖에 비 오니까 할아버지가 야, 그 문지방 받지 마. 재수 없다. 천방 터진다. 그랬다. 그 뭔 말인지 모르지. 나도 성경 보니까 있더라고요. 문지방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거야. 그러게 블레셋 놈들이 못 견디겠어. 자기들이 최고신 다곤이가 벗개를 못 이기니까 졌어. 그렇게 돌려보내자 하고 소 두 마리, 암소 새끼 있는 거 두 마리 골라가지고 새끼는 집에 묶어놓고 어미소만 벗개를 수리에다 싣고 가만히 놔두니까 소가요. 송아지가 울잖아. 엄마 어디 가는데? 나 지금 하나님 집에 제물로 간다. 나 기다리지 마. 너 혼자 살아고 울면서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 유다의 배심에서 사람들이 밀배다 보니까요. 소가 두 마리가 암소가 이건 암소죠. 수소야? 암소야. 암소가 재진나지. 그래서 오니까 반가워서 아이고 우리 벗겨 뺏겼는데 저놈들이 못 견디고 불안했다고 하나에게 묻지 않고 문을 팡 열어서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아니면 혹은 70명. 그 성경 번역이 정확하지 못해. 5만 명이라고 하고 갈로 70명이거든요. 하여튼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벗겨를 손만 대면 죽으니까 갈 데가 없어.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나답이. 내가 죽어도 우리 집에 모신다고. 20년을 세일에 20년 모시고 복받았어. 예? 그 다윗이가 왕이 됐거든요. 자, 벗겨를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자기 왕국에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실까? 세상 지식으로 새로 우차를 만들고 새 구루마 만들고 소에다가 싣고 온다고 갔습니다. 예? 가가지고 벗겨를 싣고 옵니다. 근데 소가 뭘 압니까? 뒤에 뭐 벗겨인지 뭔지, 무슨 짐인지. 낙원의 타장마당을 지나가는데, 소는 곡식을 먹잖아요. 타장마당에 곡식이 있으니까, 곡식 빨리 먹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이 수레가 진동하면 움직입니다. 그 뒤에 벗겨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형제인데, 아호는 앞에 소를 몰고, 우사는 뒤에서 벗겨를 지키고 가는데, 벗개가 움직이니까 떨어질까봐 부지중에 벗개를 딱 잡아줬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참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허락 없이 덤벼들지 말라 막 그 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치니까 직살에 죽었어요. 그 딱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성결 법궤가 손만 대면 죽는데 이거 갖다 어떡하냐? 그래 버렸어요. 그래 갈 데가 없어. 그래 산에 사는 사람이 순진해요. 이 서울 사람 다 사기꾼들이요. 산에 사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좋아. 나 죽어도 법궤를 좀 모시 그래 보셨는데 3개월 만에 복이 터졌어요. 이 3개월 다 말해도 3개월 만에 임신했다고요. 예? 뭐 무엇이 알아요 역사는.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소문 듣고 그래 오베데돔이 복 받았어. 그 내 복인데 내가 찾아가. 그래서 레위기를 쫙 보니까 법궤는 사람이 매는 거야. 제사장이 매는 건데 말 못하는 짐승에게 소에게 끌고 안 되지. 불법이지.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준비시켜서 법궤를 모시고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역사한지 여섯 걸음 걸고 소잡고 제사드리고 여섯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너무 성신이 충만하니까 또 갈 수가 없어. 찬송 부르고 예비드려. 그래서 소가 얼마나 죽겠어요. 여섯 걸음 걸고 제사. 그렇게 아침부터 갔는데 저녁에도 안 들어온다. 마누라가 왕국에서 가만 보니까 오긴 왔는데 자기 남편이 막 춤을 추고 막 옷이 막 우러 올라가고 말이야. 응? 그래서 하체가 다 보여. 그렇게 미가리가 입으로 비축비상대. 아이고 꼴값 저기 내 남편 저기 왕이라고. 아이고 꼴값. 그래 흥봐서 여자들 남편 흥봐만요. 뭐가 다쳐. 태가 다쳐. 예? 그래가지고 다윗왕이 왕궁에 일 다 마치고 들어오니까 미갈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무엇이나 복겸 먹고 춤춰지 좋아서 거기 백성들 서민 앞에서 왕이 춤추면 되겠어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춤췄지 사람이 춤췄냐? 너 애비 닮았구나. 그 지금 딸이 애비 닮은 정도 닮아. 사울의 딸이 미갈이죠? 그 저주받았어. 그래도 다윗은 안 버리고 끝까지 다리고 살았어. 그 성군이야 성군 다윗은. 나 같으면 당장 버리면 안 데려올긴데 데려와서 그래도. 응? 그래서 다윗은 이름 있는 사람인데 기름 부은 예수의 모델이라 그 말이죠. 그 블레셋이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 괴롭혀도 아브라함 승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갈 군대가 없어서 다윗의 신부름 갔다가 아버지 신부름 형님 셋이 군대 갔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가보라고 면회 갔는데 가보니까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고향 앞에 지같이 돌돌돌 떨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신이. 예?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신이 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베들레헴 사람이야. 소년이다. 장정이 아니요. 군인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격동을 주니까 네가 가서 저놈 잡으라는 거야. 그 날짜 보내주세요 하니까 누가 들어요? 예, 장난인 줄 알지. 그렇게 큰 형님 두째 셋째 하는 말이 야 너 산에 양 지키지 뭐 하느냐.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는데요. 근데 형님들 왜 저 골리앗 못 잡아옵니까? 여기 이 하루가 아니 범무선 집어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덤벼드냐? 날 보내줘요. 막 야단치고 욕을 합니다. 집에 가라고. 그걸 그 말 옆에 사람 듣고요. 사울에게 보고했어요. 왕이요. 어떤 소년이요. 골리앗 잡으러 간답니다. 그 이왕 전쟁 졌는데 뭐 죽은 놈 소원 듣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라 해봐. 그 너 누구니? 나요? 나 저 베들레헴 이세의 마지막 아들인데요. 내가 예수 동생입니다. 그게 사울이 알아듣겠어요? 그 말하면? 그러니까 날 보내주세요. 그래 이미 졌는 전쟁인데 네가 가려면은 내 투구 쓰고 내 옷 입고 내 창들 가라고. 작은 놈한테 딱 큰 놈을 씌우는 이렇게 병아리 우장순 같아. 어? 맞질 않아 사이즈가. 불편해. 다 집어던지고 율법 다 집어던지고 예수 이름 간다.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예? 이 제단은 여호와의 마지막 제단이요.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제단이기 때문에 첫대 교회 선진국가요. 자리 잘 지켜요. 불에서 사장 가지 말고 죽어도 시온이다. 예? 그래서 불에서 박살나. 그 따위에서 골리아 보고, 야 이놈아, 너희 할례도 못 받는 개 같은 놈들, 할례가 뭐고? 그러니까 넌 개잖아, 할례 모르니까. 네가 생일 알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는 네 창을 두고 나왔지? 내 손에 예수님 들었다, 머리돌. 머리돌이야. 우리의 제단의 그 그림자가 다윗의 물맷돌이야. 하나 던졌어. 여기가요, 14번 명당이야. 예? 탁 치니까 죽었어. 그래서 다윗이 칼도 없어요. 골리앗 칼을 빼봐가지고 목을 딱 잘라서 칼 끝에 머리를 딱 꼽아가지고 딱 메고 옵니다. 언제 배웠든지 이스라엘 여자들이 참 여자가 감성이 빠르거든요. 다윗은 나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기분 나빠. 그래 귀신도 갔어. 그래서 이 제단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 들어갔어? 귀신도 갔어. 그게 그거요. 딱 보면 알아야 돼. 예? 여러분 장사꾼은요 눈이 밝아야 장사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만날 믿죠. 천원 사다가 900원 팔게 100원 믿졌어. 그 장사하지 마 그러면. 장사꾼은 100원째 사다가 만원 받아야 돼. 그게 장사꾼이요. 세상에서도 그래.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이 농사 잘 지을까 못 지을까? 잘 지어요. 사업도 잘 하셔. 하나님 실패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실패해도 하나님 단번에 탁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했다. 단번에 이겼다. 단번이라는 말이 히브리 몇 장 있어요? 예? 그거 알면 빵 사줘요. 9장이요? 율법이 뭐요? 맡겨준 것이야. 그분 올 때까지. 그 율법은 항소, 염소 피인데 예수님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승리했다. 그날이 AD 29년 정월 14일 날이요. 그럼 우리 성경에 이제 종말에 가서 다시 시대에 와서 블레셋이 있어요.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14장에요. 여기 회복인데요. 야곱의 회복인데 회복은 13, 14절 나와야 돼요. 근데 바벨론이 대적이요. 그 바벨론이 스탈린 정권이 나와요.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 누수포가 아니고 스탈린이요. 근데 무덤에서 쫓겨났어요. 여기 천사가 시체가 있어요? 천사가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은 마귀도 뭔지 모르고 허소락 앉았어. 천사가 타락해 마귀 됐다고 그런 성령 찾아오면 보상금 걸어놨죠? 3억이지? 근데 한 번도 아직 안 하더라고. 없어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성령 있는 걸 문제 내겠습니까? 아이고, 바보야. 어? 예? 어떤 사람 나보고요. 좁쌀 할아버지께 좁쌀. 좁쌀이지? 절대로 헛된 돈 안 쓰니까. 응? 찾았어요? 그러면 스탈린의 정권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 후초프 정권이요. 자, 28절이요. 아하스 왕의 죽던 아하스 유다 왕이요.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요. 블레셋이죠? 중앙재단 밖에는 다 블레셋이요. 그 오늘 세계는 남북전쟁이거든요. 남방은 미국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주국은 러시아요. 그 전쟁은 남북전쟁이요. 복음은 동서로 가는 거요. 전쟁은 남북이 싸우고 복음은 동서로 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동방이요. 북방도 남방도 아니에요. 우리는 동방이요. 그런데 전쟁은 남북전쟁이라. 그럼 남방에 검은말이 저울 두고 있는데 북방에 칼 두고 오니까요. 검은말이 들어가 버렸어. 거기 석가라 1장 7절이요. 들어갔지요. 연대도 나와 있어 날짜도. 74년 구의사라. 구의사에 지던 원리께 11월 달에 들어가서 7월. 11월 24일 날. 예? 기억나요? 근데 6장 6절 보니, 검은 말이 북방에 들어가니까 그 뒤에 어떤 말 따라 들어갔어? 무슨 말이? 백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6천년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렸어. 그게 초막절 동방 역사요.
그게 오늘 인터넷 터진 거예요, 지금. 예? 역사 났다 그래요. 그, 다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단체지. 근데 특별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컴퓨터 계속하면요. 지진절멸하잖아요. 이걸 뚫어보려고 매일 이 설교를 올립니다. 구글에다, 구글 홈페이지에다가 몇 년 올렸어요? 10년 넘어? 5년 됐어요? 아, 지독하네. 5년 만에 뚫었다기야. 응? 그 구글도 참, 이 웬 사람이 자꾸 들어오나게 오지 말라 해도 끈질기 들어오니까 이래 준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 때에 무슨 예언이 왔느냐? 블레셋에게 경고자에 왔어요. 정신 차려, 블레셋아. 이 블레셋이 사상적으로 예수 바깥에는 블레셋이요. 예? 예수 바깥에는 애굽이요, 아수리요, 전부 이방 사람은 다 예수 바깥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살든지 다 시온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왕이 돼요? 시온에서. 따라합시다.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막대기가? 10장 5절에 아수르가 막대기요. 근데 계시록 8장 7절에 나팔 4개 불면은 땅 3분의 1이 박살 났어요. 타도 정권. 근데 스탈린 후임자가 있어요. 후초프가 평화공존만 해서 그게 이제 청황생활 연기요. 이걸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받은 예언은 계시록에 딱 요약해가지고 축소시킨 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록만 하면요. 성경 전체가 다 풀려버려요. 자, 블레셋 온 땅이요. 그렇게 자본주의인데요. 아수르는 공산주의니까. 기뻐하지 마. 따라합시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즉, 공산주의는 불뱀이요. 옛날 에덴산은 옛뱀은 땅에 기는 뱀이죠. 그놈이 불뱀이 됐어요, 지금. 용이 돼가지고.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네가 내 집에 죽적이 다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성전 안에 측량할 때 측량 못 받으면은 너 이방인에 간다. 그 이방인이 후삼면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후삼면에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 존대.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설교 잘했다. 알아들었네. 알아들었어. 응? 그럼 전삼년에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전삼년. 전삼년이 여기요. 전삼년이 여기라고. 후삼년은 저쪽이요. 소련은 후삼년이 주권자고 우리는 동방 한국은 전삼년 주권자요. 그래서 불뱀이 된대. 모세 강야에 불뱀 나왔죠? 그래서 원망한 사람도 깨물렸죠? 그 모세가 짱대에 무슨 뱀을 달았어요? 노뱀을 달았어요. 노뱀이 누굴 가르치냐?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맞아요? 그게 모세의 역사가 예수님 역사, 구약의 선지자의 역사가 예수님 역사인데 지금 불뱀이 어디냐? 청황생말, 공산주의, 이방세력, 용의 세력들이 블레셋이고, 근데 소련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더 무서운 정권이 아주 예쁘게 꾸며서 나와서 아, 청황색, 예? 청황색이야. 푸른색, 누른색을 섞으면 죽은색이야. 그래서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여러분 부자는요 부선망이야. 부자가 복이 아니고 예수 따라 가난이 복이에요. 예수가 만족해야 되지요. 돈이 만족하면요 예수께 버림받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그 믿을 수 있어요? 그 입이 옆으로 째진데 거짓말 같은데. 예수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힘이 없다. 예수가 좋긴 좋은데 나는 돈을 못 내기니까. 예? 그 돈이 생긴다면은 예수님 말씀 따라갈 것이죠? 따라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나중에 여러 배를 보상해 줄게. 마태 6장과 19장 있어요? 여러 배를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예수님 앞에 놓지 마세요. 예수가 1번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3번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심상 예수를 사랑은 해요? 그 있으면 바치고 싶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혓바닥만?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요. 큰 방이 있는데 가보니 혓바닥만, 혓바닥만. 물어봤대. 이게 무슨 혓바닥이야? 하게. 목사들 혓바닥이래, 목사들 혓바닥. 목사는 입만 살았지 몸은 죽었대. 그렇게 못 올라갔잖아. 그럼 앞으로 목사도 올라가려면 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블레셋에서 떠나요. 블레셋 사상은 마귀 사상이요. 원망 불평 사상이요. 세상 사상이요. 근데 앞으로 가난한 사람 남아가지고 새 시대가요. 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편안히 누우려니와. 예? 가난이 복이요. 내가 너의 뿌리는 블레셋 뿌리들, 블레셋 사상, 블레셋 정권을 이 땅에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분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따라합시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그 블레셋이 뭐냐 이게요. 예수 대적이란 말이요. 시온을 괴롭힌다 이게요. 그 시온을 하나님이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옆에 이방 종교를 딱 이방 정객들 모아놓고 예루살렘 치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면은 진리를 대적하고 성신 들리면은 맞아 죽고 이래서 이제 왕국이 이제 건설되는데 예수님 왕국은 맞아 죽은 사람은 왕입니다. 마귀 왕국은 때려 죽인 사람이 왕이에요. 며칠 죽였어요. 미움은 뭐요? 살인이요. 날 많이 미워했죠. 죽이세요. 예? 그래서 31절 보세요. 블레셋이 소멸됐어요. 따라합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게 계시록 9장이에요. 자, 스탈린은 8장에서 낙하망치로 5천명 죽였죠. 버테토이는 8천명 죽였잖아요. 이번에 훌쩍부는 세계 70억을 다 죽였어요. 거기서 인터넷이 딱 터져가지고 우리 설교 나가면요. 이 말씀 들으면요.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리. 1번지요. 우리는 40년 하고 40년. 예? 나도 힘이 빠져서 쓰러졌잖아. 40일 만에 다시 썼는데. 예? 그 40일 날짜가 이상해요. 40일 다 되니까 인터넷 터져가지고 지금 몇 명이라고요? 5,800명이야. 오늘 오후에 가보세요, 이제. 6,000명 넘을 것 같아. 꿈에도 생각 못 했어. 340명 갔을 때, 언제 400 넘어가나, 그 기다렸더니, 야, 그 집에 치워내가 1,000을 올리게 되어, 처음부터 막 6,000까지 올라갔다고, 예? 근데 이거 컴퓨터 안 사나면 저게 뭔 소리고, 저게 무슨 얘기를 하죠?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왔는데 이 아담이야 연기 먹고 죽었어요. 뱀의 연기. 이 용의 연기가 러시아 모스크바 무신론 칼막스주의가 무신론이 하나님 대적이요. 용이 쓰는 정권이 러시아 정권 7머리 이집트 러시아까지 7머리 정권인데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줄을 쫙 쳐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미가엘 천사가 안 하면요, 이 연기를 피할 자가 없어요. 그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21일 동안 하나님이 미가엘을 들어서 메데파사 사람 정권을 들었었지요.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스다. 그래서 세일에 전쟁해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다니엘아, 네 민족을 위해서 대군 미가엘이 동원된다. 미가엘이 동원돼요. 그래, 우리 도와준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요, 천사.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항오로 떨어져 향한 지 없느니라. 32절 따라하세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말문이 맥혔어요. 푸틴이가 평화공주로 나오는데 저거 막을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수륩밥에 머리도록 입을 다 틀어 막아. 그것이 75년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요.
소련이 망하는 징조가 뭐요? 풍년이요. 소련이 망하는 징조도 나왔고 김정은이 망하고 시진핑이 망하는 징조는 뭐요? 성탄절이요. 내일 모레. 예? 2000년 전에 벌써 북한 망하는 징조가 성탄절이요. 이런 설교를 아무도 못하고 할 수가 없어. 못 깨달아요. 이사 7장을. 예? 우린 깨달은 지 벌써 50년 넘었어요. 예? 여러분 몇 년 됐어요? 깨달은 지가. 이사에서 깨달은 지가. 심판과 세시대인데. 성경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님 우리 인도하겠어요. 따라가야 돼요.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 붙드시도다. 그럼 시온을 하나님 왜 세웠느냐? 이 시온이 초대교회예요. 선지국가. 그 모세의 시온은 쓰러졌기 때문에 수르바빌과 다시 세웠어요. 4년 3개월 집을 짓는데 7년 6개월 전보다 더 크다 했어요. 영광이. 그게 학교에서 몇 장이요? 2장 8절이죠. 8절 9절. 이 성전이 이전보다 크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초라하지만 작지만은 하나님이 크다면 큰 줄 알아야 돼요. 오늘 2000년 기독교 복음운동이 크지만은 초대교회가 더 커. 왜? 초대교회 불을 딱 켜면 어둠이 물러가면요 세계 통일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온은 구의사재단 시온이요. 이사 19장 19절 애가땅 조항재단. 근데 하나님 포장을 좀 더럽게 해가지고 더럽게 보여. 내가 더럽게 보이죠? 허물만지 실수만지 죄 많이 짓지. 예? 그래 더럽다고 춤벽고 도망가. 갈람가? 따라서 이왕 더러워졌는가? 더 더러워지겠나? 이제는 옷만 벗기면 되거든요. 그날이 초막절 날이요.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공고하죠? 세상 바라보고 뭐였어요? 아들 딸 믿고 살아요? 믿지 마세요. 갈대지팡이야. 믿을 건 없어요. 남편도 믿지 마요. 마누라 믿지 마요. 아무것도 안 믿을 거 없어요. 오직 예수야. 오직 시온이야. 오직 말씀이요. 그 설교를 마칠까 더 할까요? 시간은 다 됐는데 11시 4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당국을 회복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초대교회 일꾼을 불렀어요. 그 남의 집에 일꾼 불러왔으면 일을 잘해야 돼요? 잠자야 돼요? 그 누구 망실 작정이요? 예수님 나라 망실 작정이요? 부흥시켜야 돼요? 그 하박국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수년 내 부흥을 기도하라고 했어. 예? 근데 하박국이 바벨론 보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 그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 잡아갑니까? 너 죄 지었잖아. 우상 만들었잖아. 그 너는 이렇게 기도해. 수년 내 부흥을 해달라고. 이 수년 내가 13년 반 역사요. 그 블레셋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시온은 수르바빌 회복됩니다. 그 마치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노리를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3절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를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미국에서 11조 2,900불 바쳤습니다. 나정순 집사님 11조 25만원, 최선예 외 11조 72만원 바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신 아버지, 이 지구가 사람이 못 사는 더러운 땅, 소돔 고모라까지 불탈 땅, 이제 주님이 과학자료 통해서 핵을 만들고 하늘에 불이 쏟아지면은 이 지구는 완전히 불사계가 되고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시온에 남은 자 육체로 살아서 천년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시대를 비밀을 알고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 걸 알고 블레셋 되지 말고 나이같이 용기 있게 생명 바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손길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영광 돌리는 승리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 불쌍히 내게 주시고, 주님이 왜 고난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더 큰 걸 주려고 고난 주어서 부르짖으라 했사오니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응답받는 첫대 가장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앙기단 기둥들 사명용사 가정가정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